지금 삼겹살이랑 한강살 조금 남았거든요. 누구를 부를까요? 두 명 부르다가 절단 날 것 같고. 어. 나나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한대요? 몰라요. 저 나나? 나나 나왔나 오늘? 나나 얼굴 아직 못 봤어. 근데 왜 연습 들어가는데 다이어트를 해요? 예민해지게? 4월달부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그게 4월달에 뭐 그거잖아요. 휴가에서 한다고. 어. 그래서 뭐 지읍이랑 하고 뭐 다이어트 4월달부터 하라고 그래요. 사람 예민해지게 왜 그래. 어, 나 진짜 다이어트하면 예민하거든요. 그 뷰를 다 어떻게 맞춰. 어우 지겨워. 나 너무 싫어. 근데 우리 쇼 연습하면은 다들 예민하긴 해. 어, 나는 우리 막내들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먹으면 예민해지잖아. 그런 것도 너무 싫어. 지가 처먹고 왜 예민해져. 어우, 나 진짜 너무 싫어. 맞잖아요. 상하관계가 존재하는데. 이번에 축구 봤죠? 그렇게 상하관계가 무너지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. 오퍼스도 마찬가지야. 왜 다약을 처먹고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처먹고, 어? 위아래도 모르고 대들고. 아우 진짜. 어, 나 너무 무서워 벌써부터. 나 너무너무 무서워요. 어? 누가 처먹으라 그랬나? 지가 처먹고. 아우 진짜 예민한 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고. 아우 나 너무 무서워. 짱까지는 아니고 박상하다가 하나 잘렸잖아요. 디카 대들고 뭐 랑이한테 대들고 뭐, 애, 뭐 하은이한테 대들고 그래서 내가 잘랐잖아요. 걔는 안 계신 사람이 없지. 기가 말잖아요. 맞아 안 맞아요? 맞죠. 그래요. 기강은 똑바로 잡아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못 봐요 제가.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. 언제가 문제냐면 여러분 쇼 연습 기간이 항상 뭔 일이 생겨요. 다들 예민해 있어 솔직히 그때는. 내가 여러분 아가씨를 이렇게 많이 구해놓은 이유도 분명히 나가리 되는 아가씨가 있어요. 잘리든지 도망을 가든지 한두 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나가리 될 것 같아요. 근데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쇼연습 할 때는 습득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. 그러면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. 그 못 기다려주는 성격들은 아닌데 방금 했던 동작을 또 알려주다 보면은 내가 어제 그랬거든. 진주 언니 알려주다가 폭발했어요? 폭발. 언니 여기 왜 온 거야 언니? 진짜요? 립싱크도 안 되고 춤추는 것도 안 되고 둘이 왜 온 거야? 집에서 안 보지 언니? 그렇게 얘기했다니까. 그리고 내가 언니 미안해 내가 아까 너무 예민했어. 그게 뭐예요? 아 자기가 원래 좀 느리다면서 습득이. 그럼 열심히 봐야지. 안 돼. 나오고 그러면 안 돼. 안에서 살아. 그럼 안 돼. 3월 1일 전까지는 너네 칼로리스 안무 모든 거 다 끝내놔야 돼요. 개인 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. 칼로리스만 하는 거 아니에요. 오프닝, 엔딩 전부 다 배우는 거예요, 너네. 그럼 칼로리스가 배워야 될 게 일단 오프닝 두 개, 엔딩 두 개. 근데 개인 쇼야 나는 집에서 연습해도 되는 거. 너네 핑클도 해야 되잖아요. 그 핑클, 아브라카타브라. 자기 각자 개인 쇼 하나. 오프닝 두 개, 엔딩 두 개. 벌써 몇 개야? 일곱 개를 배워야 되는데? 아니 쪼개서 해야지 언니. 그 레디 만말레디 8개예요. 그러니까 핑클이랑 아브라카타브라를 3월 1일까지 끝내줘요. 왜냐면 우리 일정이 지금 3월 1일부터 쇼 연습을 해서 마지막 주 일주일은 내가 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. 어 근데 지금 야유회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.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휴가 돌리기 전에. 이 많은 멤버들 싹 다? 싹 다는 그렇고 반반 쪼개서 가는 거지.